아,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고 저는 뭐 굳이 이걸 거스를 생각 없습니다만은 미국 예산안 합의 소식이 마치 다 통과되고 끝난 것처럼 자꾸 언론을 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뭐 이 사회적 뭐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한 거를 뭐 판결난 것처럼 이렇게 뭐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보도하면서 괜히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당연히 이제 이게 연준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 정황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심은 오늘 어느 쪽의 방향을 가리킬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할까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데 이미 예산안 합의 소식은 여기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로 떴었는데 아직 표결까지 완전히 끝나서 발표가 되고 발효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미국 현지의 시장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바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렇게 워싱턴 리스크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투자자들은 아 연준이 테이퍼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일 가능성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고 오늘 월가는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줄이고 현금 확보 전략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합의됐나 한번 이제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4대 주체 민주공화 그 다음에 상원 하원 2014년 15년 이 2년짜리 이제 예산안을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향후 10년간 280억 달러의 네, 적자를 감축하고 지출을 줄이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나와 있고요. 뭐 밑에 보면은 저소득층 뭐 지원에 대한 메디케이드 있고 그다음에 뭐 심해 천연가스 개발 뭐 이런 거 뭐 새로운 거는 사실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여야가 어차피 협상을 했고 상하원이 다 협상을 한 거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만족할 만한 이 내용은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될 것이냐인데 향후 일정 보실까요? USA Today입니다. 하원의 경우는 오늘 밤이 되겠네요. 목요일 표결 예정이고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국회도 이제 연말되면 폐회를 하고 내년 1월 쉬고 2월에 임시국회 열리고 짝수달이 임시국회 이제 열리는 달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 우리도 처리하려고 막 그 심의하고 있잖아요. 하원의 경우는 12월 13일이 폐회고요. 상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20일이 폐회입니다. 폐회하기 전날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원은 금요일 폐회니까 목요일 날 표결하고 상원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이 폐회니까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 이때 표결한다 그러고 근데 지금 중간에 FOMC가 저렇게 끼어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이제 좀 오묘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뭐 이걸 뭐 좀 음모론으로 뭐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상원 표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요번 예산안 합의안 보니까 괜찮다 이 정도면은 요대로 원안 그대로 올라오면은 사인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 화수 FOMC를 해도 결국은 요거는 가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간주를 하고 FOMC 임원들은 나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전문가 의견 얘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티가스 리서치 파트너스 연준 테이퍼의 또 다른 장애물이 제거 중이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9월 FOMC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테이퍼를 발표하지 않은 연준이 당시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 예산안 합의 이거에 대한 리스크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표결은 남아있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고 부채 한도까지 증액되고 나면은 연준이 의식하는 워싱턴 리스크는 사실상 제거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에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 의견인데요. 워싱턴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고 원론에 집중하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원칙이 바로 데이터 디펜던트다. 워싱턴이 아니다.
재강조하면서 지난주 실업률 급락이 다음 주 수요일 FOMC에서 테이퍼를 실시하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그렇다고 다음 주 FOMC에서 연준 임원들 과반이 테이퍼를 더 연기하자, 9월에서 연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 뭐 1월이든 3월이든 더 미루자라고 주장할 확률도 50%가 넘지를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미루자는 의견도 또 많이 나오기는 힘들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또 외신이 한 편 들어왔는데 이거 보실까요? 차기 연준의장은 제넷 옐런이 거의 이제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요. 상원 전체 표결 남았는데 상원은 어차피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니까 통과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현재. 근데 이제 현재 연준 부의장이 제넷 옐런인데 연준 의장을 올라가면서 부의장은 그럼 누가 맡을 것이냐? 바로 그야말로 중앙은행장계의 레전드. 스탠리 피셔가 차기 연준의장 부의장으로 현재 유력한 후보라는 하마평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뭐 이 남녀 뭐 이 차별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최초로 여성 연준의장이 이제 연준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여성 연준의장이라 뭐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자 부의장 파트너가 누군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좀 어감이 어떤 건지 좀 잘 아시겠죠. 그냥 그런데 이 스탠리 피셔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좀 거물급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입수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다. 워싱턴에서 자 프로포저를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일단 언급을 거부했고요. 연준 대변인은 부의장 지명은 이건 백악관에서 할 일이라고 역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이 스탠리 피셔가 MIT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교수 재직 시절에 제자가 무려 연준의장 버냉키, 유럽중앙은행장 마리오 드라기, 전미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이런 사람을 가르쳤어요, 직접. 그 다음에 학교를 떠나서 월드뱅크, IMF에서 수석연구위원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간 곳이 월가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그룹의 부사장으로 영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여름 6월달까지 이스라엘 중앙은행장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업무 평가는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이제 전 세계로 번지면서 이런 금융위기로부터 이스라엘 경제를 잘 방어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글쎄요. 이스라엘 중앙은행장에서 미국의 연준 부의장으로 오는 코스는 기업으로 따지면은 계열사 사장에서 그룹 부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격이 아주 좀 자연스러운 코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이제 월가 전문가 평가 들어보실까요? 제프리 센코의 이코노미스트는요. 앞에서 들어보셨다시피 학계, 재계, 연구기관 등을 두루 거치는 스탠리 피셔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둘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기가 힘든 그야말로 팔색조의 캐릭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지난 버냉키 연준의장의 과감한 양적 완화, 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이 정책이었죠. 여기에서 뭐 헬리콥터 벤이라는 등 뭐 그런 뭐 안 좋은 얘기도 들었었지만 어쨌든 성공은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아주 조언을 확실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리 피셔였는데 이제는 그랬던 자신이 추천했던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연준에 들어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약간 매파 색깔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좀 불확실성과 희망과 기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언제 기회 되면은요 스탠리 피셔가 진짜로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되면 그때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도 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제 조금 내렸는데 오늘 다시 재반등하면서 2.84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코스피 지수와의 역동조화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때가 이제 10월 고용지표 나왔을 때 보다시피 급등했고 코스피에 부담이 됐고 이번에 또 이 한번 11월 고용지표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이번에 2.9까지 가면서 또 한번 레벨업이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코스피에 또 한번 부담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보통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은 원래 반대로 가는 게 경제 원론에 나와 있는 이론인데요. 오늘만큼은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심은요.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뭐건 간에 에셋 그러니까 투자 대상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레이트 로테이션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자금 빠져나와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최근 유행어 같이 번진 이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자금 조달 시장,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이 채권 시장인데, 채권 안 좋으면 주식 안 좋고 상품도 안 좋고 수합이나 뭐 이런 파생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지, 채권은 안 좋아지는데 주식이 오른다? 이건 조금 인정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각서를 하고요. 일단 연준이 테이퍼를 실시하는 시점에 미국의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공급이 줄고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이런 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수급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결정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테이퍼가 나와야 좀 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SCI 한국지수 보시면은 좀 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미증시 낙폭보다 훨씬 더 크게 2.04%가 빠지면서 62.3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만기일도 있고 뭐 계속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채권도 싫고 주식도 싫은 날 한국 주식은 좋다고 할 일은 만무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하방 압력 정도는 예상을 하시되 그 폭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빼면 또 내일 반등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네이크 인 터널 있죠. 박스권에 갇혀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의욕적인 투심을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은 좀 역시 이번 주 월요일만 빼고는 화수목 다 조심하는 게 이제 좋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